와, 레오 진짜 많이 컸다, 레오야. 야, 레오야, 너 이제 코코 누나 머리가 두 배. 대결 왕자. 아! 자, 오늘의 먹방은. 자, 오늘의 먹방은 우유라를 먹을 거예요. 뭔가 포장 안에 색깔 다 왜 이렇게 예쁘냐? 내가 하늘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뭔가 예쁜데. 약간 식욕을 억제하는 색깔이 하늘색이라 그런지. 설명서 좀 읽어볼까? 뚜껑을 완전히 떼어낸 후 분말 스프를 넣고 라면처럼 끓이는 게 아니야. 끓는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 전자레인지 무조건 돌려야 되나 봐. 스프색은 그냥 스프색이었어. 아주 빨갛지도 않고 약간 좀 안 매울 것 같은 색이긴 해. 오늘은 엄마표 김치도 준비했어요. 딱 좋다. 안에 일단 색깔은 그냥 일반 라면처럼 생겼어. 색깔이 좀 연하긴 해. 딱 치즈라면 색깔이야, 치즈라면 색깔. 여기서 조리 후 마지막에 넣어두세요. 별참 스프를. 근데 약간 느낌이 치즈라면일 것 같아. 이 하얀 가루도 우유라 생각하면 이상한데 치즈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이거 약간 전자레인지도 2분 돌려서 그런지 면이 약간 그거 같다. 감자면 같은 느낌이야. 가루만 먹어보라고? 색깔은 그냥 완전 치즈라면색이야. 분유 먹은 느낌이야, 가루는. 면이 좀 특이해. 면이 엄청 야들야들한 느낌이야. 냄새도 그냥 엄청 고소해. 한 번 더 먹어봐야겠어. 면 식감이 되게 특이한데? 이거 설명이 안 된다. 감자면의 면인데 흐물흐물한데 쫄깃쫄깃한 느낌이. 나 맛있는데? 그냥 치즈라면 같아, 치즈라면. 어떤 기회로 먹게 되면 맛있다 약간 이런 느낌? 뭔 맛이야 이게? 막 안 맵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살짝 매콤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면이 좀 특이해가지고 계속 손이 들어간다. 친구랑 편의점을 갔어. 우유라면을 보고 친구가 물어봐. 걸프야, 저거 먹어봤어? 이거 뭐야, 우리 같이 신기하다, 먹고 싶다. 나 그거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아, 먹어봐. 딱 그 정도? 당해봐가 아니야, 당해봐가 아니라 이거 님들 내일 먹고 막 평가 써오세요. 별 몇 개냐고? 5개 만점에 3개 반? 4개? 4개? 좀 괜찮아, 먹을수록 맛있어. 님들 진짜 왜 괜찮지? 무슨 일이야, 김치도 딱히 생각 안 난다. 그러니까 우유 부어먹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면이 완전 달라. 질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 봐, 면이 다 붙어있어.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를 끓이잖아? 다들 다 먹을걸? 그래서 그럼 맛있는 거 아니야? 안 남기면 맛있는 거 아니야? 코코도 먹고 싶어서 왔어. 코코야. 뭘 이런 걸 먹냐. 근데 밥 말아 먹는 라면은 아니야. 밥 말아 먹는 건 정말 상상 안 된다. 내려가. 엄마가 밥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라 그랬지. 얼마나 알려줘. 얼마나 더 알려줘. 우리 화장실 갔다 발손 씻었어 안 씻었어? 씻지도 않은 손 가지고 엄마 방금 상 닦았는데. 어쭈. 앉기만 해. 앉기만 해. 어쭈. 이 자식 배를 깔아? 자, 오늘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 안녕.